시작하세요. 이름 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얼굴 네. 집어넣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이 드네. 힘들죠. 오늘 가슴이 꽉 막혀버리네. 네. 숨을 잡으셔야 돼. 어? 숨을 잡으셔야 돼. 그치? 네. 숨이 안 쉬어져? 네. 이거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요. 그냥 살 게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야. 숨이 안 쉬어지면 뇌 혈관도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근데 모든 문제가 다 돈으로 들어가니까 금전적으로 그래서 전부입니다. 네. 사람이 네. 일단 그래도 가글을 먼저 봐야지만은 아, 그 사람이 잠을 잘 본다, 잘 본다는 소리가 듣지. 당신 부모 공이 없어. 크게 네. 부모 공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 줄 알아? 내 부모에서 살지는 못하는 사료를 가지고 있어. 네. 당신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말하는 거야. 나이 몇 살인지 몰라. 네. 유치원 때 내 부모하고 내 부모가 내 부모끼리 갈라서라는 사료를 가지고 있어. 네. 그치? 네. 그러면 갈라서라는 사료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 밑에서 컸으면 좋으려마. 네. 당신은 엄마 밑에서 크지를 못하고 네. 아버지 밑에서 컸어. 네, 징그만 대답해. 그리고 사인으로 가족으로 보여. 네. 어렸을 때 네. 남자는 안 보이고 네. 당신 우리 언니 하나 있지? 둘이야? 네. 몰라. 나한테 하나밖에 안 보여. 네. 하나는 연락이 안 되는지. 네. 그래서 둘밖에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둘이지? 네. 일단 어쨌든 셋이지만 네. 하나는 안 보여. 네. 그리고 유치원 때 부모 갈라쓰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 이 유치원 때부터 우는 인생이 장난 아니었어. 네.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숨 못 쉬는 병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병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알아들어? 네. 어렸을 때부터 애로운 병이라 그래야 되지. 네. 애로운 병에 우울증병이라 그래야 되지. 네. 아버지가 좋은 성격은 아니잖아. 네, 맞아요. 어? 네. 아버지 눈치 보느라 정신 못 차리는 응? 어린 나이에 네. 품어줘도 아버지가 잘해줘도 될까 말까 한 나이인데 네. 응? 많이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다른 이야기는 다 뺄게. 네. 지금 빨리빨리 끝내라고 난리 났어. 네. 너무 많이, 응? 그리고 당신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그늘이 없어졌어. 네. 아버지랑 그늘이 없어졌다고. 네. 여기에서 아까 언니가 둘이라고 했지? 네. 이 언니하고 둘이 당신 자취했어? 아니요. 그러면 아빠랑 살았는데 언니 둘 다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살았는데 언니 집 나갔고 네. 당신도 아빠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무렵에 네, 네. 아빠 그늘이 없어졌다고. 네. 그리고 나서 당신 아마 아까 한 사람 안 보인다 그랬지 언니. 네. 한 사람하고는 연락이 되고 한 사람하고 살았을 거야. 네. 그리고 한 사람 연락이 안 돼. 네. 긴급만. 네. 그치? 네.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자. 잠 제대로 잡은 적 몇 번 있어? 별로 없어요. 수면제 먹고 자니까는. 당신은 수면제 먹어도 잠 못 자? 네. 두 시간밖에 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못 자? 네. 못 자요. 내가 어제 수면제를 11시부터 먹기 시작했어. 네. 이게 정신이 밤이 되는데 네. 말똥말똥해지는 거야. 네. 나는 오늘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수면제를 서로 먹었어. 네. 하나를. 네. 비상용으로 이런 손님 올 때마다 한 번씩 내가 먹을 때가 있어. 네. 내가 4시까지 잠을 못 잤어. 네. 나 지금 그래서 지금 무척 힘들어.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랬지? 네.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오냐? 수급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고 당신은. 네, 네. 일을 못 한다고. 네.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네.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 그치? 네. 아까 그게 우울증 플러스 공황장애 플러스 네. 폐소공포 플러스 네. 다 겹쳐 있는 거야. 네. 그러나 당신 우울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어? 네. 당신은 신이야. 네. 소리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딴데 전 봐서? 네. 근데 왜 전만 보고 다녀? 돈이 없으니까 신도 받아서 마음은 정해놨는데 여권이나 아무것도 다 깜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가 누가 저한테 신혜림밖에 그 돈을 도와줄 것이며. 그러면 이런 경우 생각 안 해봤어? 어떤 경우? 내가 그래도 수급자라도 내가 사는 방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사는 방에 있으면은
꼭 신내림은 그 땅에서 신내림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은 꼭 그 땅에서 정식으로 신내림 안 갖춰도 돼. 산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네. 그 생각하고 옥수 떠놓고 전볼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정말로 받을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저 그냥 신을 받아야 된다, 저 신병이다. 그리고 뭐 귀문도 열렸고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그러면 금전적으로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뾰족하게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없으셨고 예, 그리고 지금 사는 곳도 터가 안 좋아서 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사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환장할 것 같아. 다 돈적인 부분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사는 집이 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자. 신을 모셔야 될 분도 기문은 이미 열렸어.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간들 네. 똑같은 거야. 알아들어? 네. 응? 물론 그 사람들마다 다 보는 점이 스타일이 틀려요. 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처리할 게 있어요. 네. 처리할 것은 할아버지 모시는 게 할머니 모시는 게 이미 뒤에 다 계시는 거예요. 네. 어? 네. 열두모이 다 지금 와서 계시고 계신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그리고 아까 언니 있다 그랬죠? 네. 당신은 언제 언니들하고 다 인연 끊어졌어. 네. 혼자야. 네. 혼자밖에 없어. 네. 지금 애토리야. 네. 긴 것만. 네. 그리고 당신 지금 자궁을 보여줘. 네. 자궁에 수술한 거야? 네.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네. 한 번 더 남았어. 세 번에 나라야. 네. 세 번 왔을 때는 아마 힘들 거야. 살리기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긴가, 살리기가 힘들 거야. 네. 알아들어? 네. 뭔 말인지? 네.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도 알아. 응? 그러니까 자궁 특히 조심하라고. 오늘 자궁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자궁 조심해. 네. 자궁이 당신은 습을 가지고 있어. 네. 습이 너무 많아. 네. 말하자면 자궁 안에 자꾸 습들이 많이 자궁이 습하다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궁에서 혹 같은 거 네. 그런 게 많이 생겨. 네. 그래서 당신 그런 걸로 응? 자꾸 뛰어나고 뛰어나고 네. 근데 자꾸 자라. 네. 본식처럼 네. 자꾸 자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 더 이상 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응? 물어볼 거 물어봐요. 성의 없는 정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틀린 데서 말하고. 없어요. 응? 다 맞으셨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아니 저한테서 쫓아온다는 남자는 뭐예요? 다른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맡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맡고 있는 남자? 네. 그건 사자야. 신 아니야. 아. 착각하지 마라. 네. 그건 사자야. 네. 여기에서 네. 만약에 지금 나한테는 새까맣게 옷을 입은 분이 비치는데 네. 여기는 못 들어오지. 신령이 방이라서 네. 들어오지는 못해. 네. 그러나 우리 집 나간 순간에 네. 이 사람은 떨어뜨리고 갈 겁니다. 네. 우리 집 다 떨어뜨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자리 점을 보러 왔지만 네. 신의 제작감이 응? 왔으니, 네. 왔으니, 네. 당신 오늘 깨끗한 옷을 입고 갈 거야. 네. 깨끗한 옷이라는 뜻은, 그, 따라다니는 젊은 남자, 네. 그 남자가 네. 당신 옆에 주위에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정말요? 응. 그 내가 약속할게. 네. 그런 꿈을 진짜 꾼다면은, 네. 나한테 전화를 해. 네. 응? 네. 그러나,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 그 치료는, 신을 할아버지를 모셨다 치더라도 당신이 만약에 네. 이런 상태에서 모시면은 네. 그 오구찬 성수님은 네. 당신이 아무리 네. 사신에서 가르쳐줘도 네. 내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잖아. 네. 그럼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2주 그랬어요. 약을 끊은지. 잘했네. 네. 안 먹고 있어요. 한꺼번에 왕창 먹지 마라. 아니 왕창 끊지 마라. 왜냐면 네.
심장이 이렇게 쪼인다고. 네, 지금 쪼여요. 쪼이면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네. 약을 무조건 끊는다고 될 수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아침하고 네. 정심을 일단 걸러봐. 네. 그리고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녁에는 먹어주고. 네. 그러면서 슬슬 끊어봐. 네. 그리고 당신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네. 밤마다 우리 집 놀러와. 네. 어디 살아요? 신곡동. 밤만 놀러와서 네. 나 기도 갈 때 따라가요. 네. 따라가서 네. 당신이 신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를 분명히 해줄게요. 네. 굳이 그딴 가서 내가 돈 들어서 테스트를 할 필요 없어요. 네. 나는 내 신자식도 다 산대로 와서 테스트 시켰어. 네. 그러면 신고 다 할 때 돈 들어가. 네. 그럼 테스트 할 때 돈 들어가. 네. 돈도 없는 사람이 뭘로 할 거냐고.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야. 못 모셔요. 그치? 네. 그래서 당신이 오리지널 말문을 쳐줬다. 네. 그러면 억수 하나 가지고 상했다가 전문으로 창피해요? 아니요. 안 창피해. 네. 당당해. 네. 나도 꿈에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무시라고 다 알려줬어. 네. 나 죽어 갔을 때. 네. 근데 내가 그때는 힘이 너무 없었어. 죽기 일부 직전에 섰기 때문에. 네. 내가 딱 기억했다. 한 가지를 기억 못한 게 진짜 지나가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정 모르겠으면 제자 집을 찾아가래. 네. 그때 난 제자가 뭔지도 몰랐어. 네. 제자가 뭐예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제자가 뭐야? 무당이 제자지 뭐가 제자야? 네. 나 이런 걸 몰랐었으니까. 응?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당신을 대면은 내가 많이 울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지금 빨리빨리 말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눈 수술한 데 별로 안 돼가지고 네. 울면 안 된대. 네. 근데 가슴 많이 울고 있어. 네. 어? 그리고 가슴이 너무 쪼여. 어저께 밤에도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야! 얘들아! 산소 좀 갖고 와! 산소 좀 갖고 와, 산소. 엄마도 안 보고 싶지? 네. 아버지도 안 보고 싶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그치? 내가 지금 형제들도 보고, 저기, 언니들도 보고 싶지 않지? 네, 보고 싶죠. 이분 손 모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나 아주 미칠 것 같아. 응? 자꾸 몸이 떨려가지고. 그게 그 병이야. 그게 그 병이라고. 응? 어, 어떡해.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를 이렇게 꼽아. 이렇게. 네. 꼽고, 이걸 꼽는 순간에 이거 눌려. 어, 그렇게 마셔 들어. 입 벌려. 그렇게 마셔. 또 뛰고. 또 마시고. 네. 진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냥, 좀 금전적으로 여유만 되면은, 말만 따라가고 싶어요. 이 길이 제 길이 맞으면,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 제 인생 살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남자 문제도 그렇고 아무것도 남자 안 줘요. 남자 안 준다고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요. 네, 저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금 겨우 남은 거요. 제가 여자를 일단 사장님 안 보나고 그나마 알고 있는 선생님 그 두 분밖에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근데 외롭지는 않아. 외로운 마음은 안 느껴. 네, 근데 너무 서러워. 이게 가끔씩 떨어져 오를 때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그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서 딱 그렇게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렇게만 된다면은 애야 너 왜 갑자기 애야 그러지? 애야 죽고 싶단 말 생각하지 마라. 네. 아침 눈 안 뜨고 싶단 말 하지 마라. 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신명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겠지. 네. 그치? 네. 내 손을 어쩔 때는 긁고 싶지 내 손을 그어버릴까? 약을 먹어버릴까? 목을 매달아 버릴까? 옥상에서 떨어져 버릴까?
맞아요. 차에서 치여서 죽어버릴까? 네. 그런 생각하지 말란다. 네. 신명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안 죽어. 그러면 이 몸에 이 지금 머리까지 산소가 공급이 안 된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 자라 심장도 괜찮아졌어. 응? 안 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가는 당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대한민국 아무도 없다고. 저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당신 말, 저기, 또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당연히, 네. 당연히가 아니라 다행이지. 다행히 나처럼 정말 안 그리워서 고맙네. 네. 그래도 냉정한 성격을 가져서 고맙네. 네. 뭔 말인지 알아? 슬퍼도 조금 정에 이끌려서 매일, 어?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리워하고 막 그런 걸 안 해서 다행히 고맙네. 네. 응? 오죽해서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을까 싶기도 하고 해. 알아들어? 네. 그러나 할 말은 나는 없어. 네.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네. 물어보고 싶은 말만 물어봐. 문제 없어요. 진짜로. 너무 빨리 끝나면 허무하잖아. 근데 남자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저도. 진짜 반복한다. 네. 어떻게 유치원 생활에 부모, 유언. 네. 아버지가 큰일 나면 끝까지 다 잘 키우지. 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다 멍만 줬냐? 다 멍만 줬다 그러네? 네. 멍. 네. 다 멍만 줬다고. 네. 응? 멍만 줬어. 당신 아버지랑 살면서 도망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 네. 아버지가 잘해줬으면 도망 다니겠어? 아니요. 안 잘해줬으니까 아버지, 응? 무속속 도망 다니는 거지? 피해 다니는 거지? 네, 맞아요. 언니도 역시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언니들도 도망할 필요 없어. 네. 언니도 살라고 그런 것 뿐이니까. 네. 응?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17살 때 고등학교 17이냐? 아니요. 19이요. 19. 네. 17. 당신 17살 때 어거지로 살았어. 네. 어거지로 산 거야. 네. 그 앞전에도 어거지로 살았지만 네. 17살 때도 어거지로 살았어. 네. 17살 때 당신은 이 방황이라는 자체를 시작된 거고. 네. 알아들어? 네. 그 방황이 지금까지야. 네. 알아들어? 네. 근다고 남들처럼 학벌이 깊어서 네. 어디 가서 일, 사무실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막말로 학벌이 깊다 치더라도 그 머리로 그 정신으로 네. 일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힘든 몸으로 네. 그러니 이 병은 근다고서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해서 이 병이 빨리 없어지지는 않아. 네. 매달음이 제일 중요해. 네. 매달리는 자신 없으면 오지 마라. 네. 아무리 연금한 응? 내가 신을 모셨다 치더라도 네. 제자는 매달음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럼 가슴이라면 제자 되지 마라. 네. 왜? 내 가슴이 아플 줄도 알았지 남도 다스릴 줄도 아는 거야. 네.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네. 내가 오늘 펑펑 울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네. 내가 지금 못 울고 있다고. 네. 이건 당신은 눈물을 감춰버린 거라고. 네. 살면서 네. 알아들어? 네.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왜 남자를 안 좋아해? 할아버지들은 네. 참 어쨌든 약속할 때가 있어. 네. 할머니들도 약속할 때가 있어. 네. 뭐 끝까지 밑바닥까지 네. 지금 네. 더 이상 밑바닥은 없어. 네. 더 이상 밑바닥은 없지만 당신한테 남자 준다 치더라도 남자가 붙어있지를 못해. 네. 왜? 남자 보면 당신이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도망가. 네. 가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왜 남자는 나한테 붙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네. 당신 쫓아본다는 생각 못해? 아... 응? 그냥 같이 계속 있고 싶고 응. 그러나 남자도 사생활이 있는 거고 네. 남자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나 당신 남자를 만나면 집착적으로 변해버렸잖아. 네. 어? 네. 그러면 뭐 들어서 동그랗게 빨고 살래? 그래 놓고 남자 돈만 안 벌으면 돈 안 벌은다고 자꾸 네. 어느 남자가 붙어 있겠냐. 네.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응? 네. 묻고 싶은 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오라고. 네. 나한테 와서 네. 내 전화번호 가져가서 네. 나한테 와서 전화번호 여기 있네. 네. 나한테 가서 나 매일 저녁에 쓰러져도 한 10분 누웠다가 산에 가거든? 네. 신곡도면 가깝네. 네. 응?
뭐 어느 정도 중간에서 만나서 나 태워서 기도 한번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마음이 터졌는지 마음이 정말 잘 터졌다면 옥수 한 잔으로 옥수 한 그릇 해가지고 모셔서 충분히 내가 대차게 그 대신에 내가 그랬잖아. 마음 없는 무당은 싫다. 네. 어? 네. 무당은 있지? 돈 벌러 오는 길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네. 당신 너무 많이 아파봤지? 네. 너무 애로봤지? 애로워봤지? 네. 품에 상처도 많지? 네. 자식도 못 낳았지? 네. 결혼도 못 해봤지? 네. 그 모든 것을 당신이 그 사람 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키워줄 수가 있어. 네. 그러나 돈 벌고 오는 무당이라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연금할지라도 다 시켜. 사람은 정해 살고 정해 죽는 거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치? 네.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끌고 갈게. 네. 오케이? 물어보고 싶은 거. 몸이 계속 열이 나요. 열이 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막 몸이 소름도 막 돌고요. 머릿속이 막 띵해요. 막 어지럽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머릿속이가 저기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산소를 주는 거야. 네. 마시라고. 네. 마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오늘 오전에 올 때도 머리 어지러워가지고 지금은 괜찮지가 않아. 밖에 나가면 또 그래. 네. 알아들어? 네. 한 번씩 놀러와. 집에서 있지 말고 한 번씩이 아니라 네. 자주 놀러와서 우리 집에 모든 치료기기가 다 있어. 네. 내가 그냥 돌아다니는 내가 그냥 저기야. 네. 야 기억도 단어도 기억이 안 난다. 네 머리가 지금 그래. 네. 응? 네. 내가 돌아다니는 저, 병원 네. 뭐라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응? 저도 생각 너도 생각 안 나지. 내가 네 점을 보고 있는데 뭔 생각이 나겠니 지금. 자 웃자. 네. 우리 과거 다 있고 네. 우리 응? 미래 보고 현재 보고 뛰어가자. 네. 알았지? 네. 근데 너가 너무 대답만 잘하고 너무너무 어? 말을 안 하니 여기 쉬운 점이 어딨냐? 그 다른 데 가면은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다 말을 해버렸을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얘요 그냥. 머리가? 네. 그나 어차피 알고 있는 거잖아. 네. 어차피 알고 있는 거고. 네. 응?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사람 못 믿는 병은 곤쳐라. 응? 네. 대한민국 사람이 다 못 믿지는 않는단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살래?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이 틀리지? 뭐가 진짜인 거야? 어? 막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계속 떠올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색깔이 있잖아. 근데 그 색깔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색깔이 나도 그래. 요즘에 지치다 보니까 네. 지치다 보니까 또 그러고 또 손님을 또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라도 있지만 네. 내가 그럴 때마다 나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 마음으로 돌아가자. 네. 나도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 네. 근데 자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의식병 곤처. 그리고 집착증 곤처. 네. 남자 만나려면 남자도 풀어줄 줄 알아야지. 당신은 그냥 남자 만나면 네. 눈부터 돌아가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제가 무엇을 하고 왔을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뜻이야. 네, 맞아요. 응? 네. 그런 나래를 펼치는데 남자가 어떻게 옆에 있겠니?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못 믿겠어요. 그런 거 남자 언제 들어오냐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냐? 응? 네. 알아들어? 네.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야, 노트북도 오늘 찍은 거 되게 재미없게 됐다, 나오겠다. 네. 뭐가 돼야? 잘 봤으면 잘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말을 해. 잘 봤어요, 잘 봤고. 제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선생님을 제 스스로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이제 저도 이제
제 느낌대로 따라가겠죠. 그냥 네. 미안하다, 뭐다 네.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우리 집으로 놀러 와서 네 오면 난 뭐 또 미치겠지, 지기 타서. 네. 네 지기를 손님보다 더 타겠지. 그러나 네. 한번 서로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네. 와서 나는 그렇다. 내가 너하고 끝까지 놀아줄 수는 없어, 손님 때문에. 그렇죠. 오면 왔어? 하면 네가 반찬 끓여먹고 밥 끓여먹고 네. 어? 또 네가 먹은 거 네가 설거지 하지 난 그까지는 못 봐. 네.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있어가지고 혼자 나를 핑크보드는 낫지 않냐? 그렇지? 네. 그렇게 한번 우리 가보자. 네. 응? 가봤자 똑같은 말만 나올 것이고 너 이렇게 샀단 말 다 이렇게 말했잖아. 어느 네. 무당이든. 네. 다들 무당 좀 잘 봤네, 너 좀. 네. 그래서 다 하는 것은 뭐 신병이다, 신 받아야 된다, 뭐. 신병은 다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 네. 네 살아온 인생을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불처음부터 살아온 인생. 네. 다. 근데 뭐가 의심스러워서 또 전 보러 왔냐고. 신을 진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도 늦었어. 응? 올수록 빨리 오는 게 좋아. 네. 어? 네. 뭔 말인 줄 알아? 네. 네가 큰 이왕이며 무속인이라면 네. 어? 큰 물에서 놀고 네. 또 사람 살리려면 네가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네. 네 같은 사람을 더 없게 만드는 거잖아. 네. 그치? 네. 빨리 와. 그래서 네가 정말 말만 터지면 네. 내가 너네 집에다가 옥수는 내가 안 치해주마. 네. 어? 네. 그래서 네가 점을 볼 수 있게 그러면 점은 볼 수 있게 그러면 해주마. 너네 집에다가. 네. 다른 건 다 못해도 안 치. 그래서 그때 네가 얼마든지 그때 다시 받아도 상관은 늦지는 않아.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굳이 네. 응? 돈이 절대 없는데, 네. 어? 굳이 돈 안 갖고 오면 안 된다. 그거 주관은 아니야. 네. 알아들어? 네. 오케이. 물어보신 거? 없어요. 진짜 없어? 네. 잘 봤어? 네. 그냥 마음을 내내 하지 말고. 아, 진짜 잘 봤어요. 알았어. 내가 억지로 강요한 것 같잖아. 아니에요. 끝났어? 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네. 다음에 나랑 둘이 실컷 울자. 산에 가서. 네.